오늘은 게임 타이쿤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쳤어요. 예. 조금 애매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설정 올리고 됐어. 더 올려. 더 했어. 올려. 그렇지. 완벽하군. 시끄러워진다. 하나 둘 셋. 음악 소리에 내 목소리 안 묻히나? 이게 딱 적당하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데브 타이쿤은 아니고요. 새로운 게임 매드 게임 타이쿤입니다. 이번에 또 게임 만드는 게임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러봤어요. 가격이 좀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어디 있어? 여기 있구만. 시작한다! 플레이어 이름 BM. 회사 이름 BM 패밀리. 패밀리? 한글 되네? 아, 시끄러워. 좋아. 이것은 엘스타. 좋아, 난 엘스타로 간다. 국가 뭐가 있나? 한국. 게임 세팅 튜토리얼 사용해야지. 모르는데. 됐네요. 시작해보겠습니다. 게임 만드는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레큐님 어서 오세요. 특수기능? 주장르. 주장르는 전략시물이지? 아니, 실시간 전략. 거기다가 뭘 합류해볼까? 마우스 지원. 마우스 지원? 아, 고급인종지능 해서 게임 디자인에 올인을 한다. 아니야. 이게 아무래도 노래가 좋아야 할 맛이나. 아, 근데 이거 저작권 걸리잖아. 기다려봐. 시끄러 임마! 됐어. 프로그래밍? 게임 디자인? 아, 뭐든지 속도만 빨라야지. 됐어. 갑시다. 이것도 뭔 게임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신 분들 화면에 나와서 오세요. 자, 게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뭘 만듭시다. 이렇게. 우와우! 이렇게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겁니다. 이제 클릭을 해서 잠시만, 뭐가 맞는데? 한 개 더! 됐어. 클릭! 27,000원 됐네요. 출입구. 좋아, 여기로 한다. 여기? 아, 몰라. 이렇게 해. 됐어. 자, 이제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와우! 책상 올라와 보도록 하죠. 좋아, 난 삐까뻔쳐가 멋진 책상이 필요하다. 이걸로 할까? PC게임이에요. 오, 커. 너무 큰데? 야, 잠시만, 너무 크잖아? 기다려봐. 딴 거. 이것도 좀 크고. 아, 이게 적당한데. 좋아, 이걸로 합시다. 아니야. 이걸로 하자고. 좋아, 아담한 게 좋구만. 설치! 시끄러! 안 받아? 자, 게임을 하나만 하청을 하나 할까? 아직까지는 자들 잘 모르니까 해봅시다. 그러니까 게임을 아이 시끄러 임마!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관점은 돈 벌기 더럽게 힘들다는 거. 우리나라 게임 회사로 먹고 살기가 더럽게 힘들다는 거. 뭐 그런 겁니다. 일단은 하청 작업을 해서 돈 좀 벌고. 아이 시끄러 임마! 됐어. 자, 하청 작업을 몇 개 더 해서 보자. 직원 쓸만한 직원이 있나? 자, 일단 너 고용. 그 다음 너 고용. 그래페 너 고용. 다음 효과음 너 고용. 자, 네 명의 직원을 다섯 고용했습니다. 됐네요. 이제 이 친구들한테 책상을 나눠줍시다. 좋아, 넌 나무 책상 해라. 철제 책상은 보수만 가지는 거야. 알겠어. 해보지요. 됐어. 좋아. 완벽해. 움직여! 여기서 전화 오는 건 뭔 소리야, 계속. BIBM! 어서오세요. 좋았어. 게임. 이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볼까? 게임 개발. 이제 우리도 게임을 개발해봅시다. 일단은 게임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첫 작인데?
첫 작으로 일단은 주제를 먼저 해적! 좋아, 해적 메인 장르 아케이드! 아케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적의 아케이드, 엔진은 없네요. 게임이름 뭘로 해볼까요? 게임이름 뭘로 볼까? BM과 아이들? BM과 아이들! 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당연히 PC죠. 가봅시다. 게임 플레이에 좀 중점을 주고 초보자 가능하게, 그리고 게임 길이는 보단 스토리 그리고 분위기 있게, 기능 더 많게, 그리고 코어 플레이 게이머를 해보도록 설정을 해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우선 소니, 일단은 그래픽은 꺼져. 게임 플레이가 재밌어야지. 됐어. 기술 약간, 그래픽이 약간 됐네요. 전 세계 언어 지원 해보지요. 해보죠. 몇 번 하다가 망하면 다시 하면 돼. 간다! 기다려봐. 소리가 너무 시끄러. 좋았어. 적당하군. 적당하군. 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라! 영어라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비행가 아이들. 아니요. 뭔가 또 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개발 보고서. 버그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자, 첫 작 출시! 유통사 아케이드는 여기니까 이쪽에서 뭐 출시해보도록 할게요. 오, 첫 작을 출시해서 몇 점 정도 나올라나? 야, 1점은 뭔데! 이런 개 쓰레기 게임, 올해의 최악의 게임입니다. 이건 뭐야 도대체. 뭐지? 주례찾기인데? 야, 쓰레기 판정 받았어. 뭐야 이게? 쓰레기 판정 받았는데? 자, 업그레이드를 할까? 자, 일단 버그를 잡아. 일단 버그를 잡고 게임 개발을 좀 더 이걸 더 해주면 좀 팔리지 않을까? 자, 업데이트해. 팔려라. 제발 본전은 찾아야 돼. 자, 하청 작업 하나 하고. 잠깐만, 더럽게 안 팔리는데? 잠시만, 뭔가 방법이 필요해. 잠시만요. 이건 엔진을 구입할 엔진이 없어. 뭐가 좋을라나? 후속작, 택도 없는 소리. 하청 작업, 하청 작업이나 좀 더 합시다. 야, 큰일 났어. 적자 보는데? 더럽게 안 팔려. 진짜 더럽게 안 팔려. 이게 뭐야, 이게? 자, 일단 엔진을 하나 구입했고. 야, 진짜 더럽게 안 팔린다. 와, 말도 안 된다. BM과 아이들 전시! 팬이 몇 명이나 늘려나? 오, 473명의 팬을 늘렸다.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 업그레이드를 몇 번 해서 첫 번째 게임이니까 많은 기대는 하지 말자고. 자, 업그레이드를 싹 다 한다. 지금 BM과 아이들 얼마나 팔렸지? 본전도 못 찾겠는데. 야, 저긴 그냥 밑빠진 독이잖아. 하청 작업이나 더 해. 굶어 죽겠어 이러다가. 와, 진짜 더럽게 안 팔려. 어떻게 저렇게 안 팔리지? 장르에 맞게 FPS에 그래픽에 중시하죠. 그것도 괜찮죠. 근데 그래픽에 중시하다가 말아먹은 게임 많지 않나요? 그런 게임들 많지 않나? 자, 일단 하청 작업. 하청을 더 합시다. 와, 진짜 더럽게 안 팔린다. 어떻게 저렇게 안 팔리지? 야, 아무리 처음이라서 그렇지. 게임 사이즈 5명하고 유형 작게, 주제 비행기, 메인 장르는 아케이드, 아케이드. 그 다음에 엔진은 요번에 새로 구한거. 자, 여러분, 비행기 아케이드 장르 뭐였습니까? 게라그 갑시다. 게라그 맞나? 게라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설마 게라그가 망해서. 모조의 게임, 게임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자, 갤러그 갑니다. 갤러그야? 러그. 갤러그 갑니다. 자, 갤러그를 컴퓨터판으로 출시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일단은 그래픽은 별로야. 스토리 그런 거 없어. 갤러그의 스토리가 어딨어. 기능 높아야 되고 초보자 친하죠. 그리고 약간 보통 요렇게
아니다, 약간 중립? 자, 괴로우 갑니다. 뭐, 괴로우 흔하면 좀 괜찮겠죠? 일단 두 나라만 해서 좀 작은 게임을 만들어보자고. 게임 플레이 높아야 되고. 닥쳤! 자, 사운드! 괴로우의 사운드가 뭐 좋나? 이렇게. 아니야, 너무 터지했나? 45 하고 그래픽 5 5. 됐어. 딱 이 정도가 적당해. 가봅시다! 가라! 뭐야! 망했어! 비행과 아이들 첫 번째 게임! 마이너스 8만원 적자 봤는데? 야, 진짜 안 팔렸다. 이번 판매량이 200개밖에 안 팔렸어. 니가 내려야겠는데? 이거 몇 번, 이거 뭐냐? 잘못되면은 뭐냐? 그냥 전부 다 뛰어내려야 돼요. 자, 게러그! 출시 한번 해볼게요. 가라, 게러그! 유통사. 자, 아케이드 한번 가보고 저기에다가 가보자고. 오, 플랫폼. 오! 야, 이건 좀 반응이 괜찮은데? 야, 30점! 비행기 소음 음량이요? 알겠습니다. 소음 음량이 뭐지? 전화 오는 거 없애는 거. 아, 이거? 오케이. 자, 만들어 봅시다. 하청! 하청 작업? 아무것도 없네? 야, 괴력으로 좀 팔린다! 오! 야, 괴력은 좀 팔려! 야, 바로 괴력은 뭐냐? 업데이트 가자! 자, 괴력은 일단은, 뭐냐, 버그 잡고. 자, 갑니다. 괴력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볼게요. 만들어! 오! 오케이! 새로운 버전을 냈어. 게러그의 새로운 버전을 냈습니다. 반응이 좀 어떻지? 오야, 엄청 팔린다! 역시 아직까지는 순위에 바랄 건 아니네요. 야, 엄청 팔리는데? 야, 이득 봤어! 야, 최초로 이득이 봤어! 자, 한 번 더 업데이트. 게러그가 대박이네. 역시 명불허전 게러그. 추억의 게임 아닌가? 야, 어마어마한데? 야, 게러그가 팔렸어? 자, 게러그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업데이트 한번 넣었어요. 좋아, 어때? 와, 야, 게러그 미친듯이 팔린다. 와, 게러그 팔리는 거 봐. 자, 바로 이 기사를 모아서 바로 업그레이드 갑시다. 자, 한 번 더 가보자. 오자마자 과연 게러그 엄청 팔리는데. 와, 야, 말도 안 된다. 게러그 5만 달러 넘어갔어. 보자. 자, 또 폭등 한번 하고요. 이대로 바로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걸 게러그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 회사를 키우자. 비르마 전쟁에서 막, 아, 이제 FPS 장르도 이제 한번 설립을 해볼까? 비르마 전쟁에서 막. 자, 하청작업. 뭐, 하청작업이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하청작업 좀 하고. 와, 게러그 팔리는 거 봐. 미쳤다. 진짜 엄청 팔렸어. 자, 하청 작업 하나 했고요. 이제 또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 업그레이드입니다. 게러그의 마지막 판. 자, 보안 업그레이드 시작! BM 어택? 아, 저러다 부도 난다고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자, 작은 게임 부스. 게러그! 좋아, 게러그를 전시한다. 몇 명, 팬이 몇 명 정도 늘지? 오! 야, 팬이 800명이 늘었어, 갑자기. 오, 왜? 야, 미친! 야, 게러그 업데이트 한 거 날려왔어. 야, 미친! 야, 잠만. 안 된다. 이대로 회사가 망할 순 없어. 안 돼. 야, 왜 철수하는데? 잘 팔리고 있는데. 자, 씨, 이대로 회사를 말아먹을 순 없어. 자, 아직까지. 게임 개발할 때 얘기해줘요. 자, 아니, 하청 좀 더 하고, 지금 돈이 없어. 하청을 좀 더 하자. 아, 5년 가까이 해본 게임도 있어요. 어마어마한데? 자, 일단은 게임 개발 말고 하청 작업, 마지막 하청 작업. 이제 이걸 기반으로 좀 크게 한번 만들어보자고. 자, 갑니다. 자, 게임 비르마 갑니다. 비르마 1. 전쟁의 서막? 근데 이거네, FPS 있나? 없는데? 아니야. 일단은 류용은이 만들었고, 메인 장르 스킬 게임, 아케이드, 조이스틱, 엔진. 이번에 엔진 구해놓은 거. 비르마는 군사 시뮬레이션이잖아. 해적인데? 비행기? 비행기 게임 뭐 없어요?
비행기 게임? 비행기 게임 뭐 없을까? 비행기로 했던 게임 옛날에 뭐가 있었지? 옛날에 한 게임에 비행기로 된 게임 많았는데? 아 그래 그거 있잖아. 아니 에이스 BM? 오케이 에이스 컴펀 뭐냐 에어리 88? 아 윽스 옛날 게임 맞네. 에어리 88 그리고 1950 그 에어리 88 다음에 1945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다음 플랫폼 하나 더. 조이스틱으로 하는 게 뭐가 있지? 아 좋아 이거 일단 구입해서 이제 이걸로 출시하자고. 이번 게임에 진짜 사활을 건다. 복제 방지 구입 하나 구입해서 복제 방지를 걸어주고 일단은 이제 뭐냐 BM 회사는 망했다고 한다? 안 돼! 이거 스나이퍼님하고 뭐냐 우리 패밀리원들 뭐냐 돈 다 모아서 차린 회사란 말이에요. 큰일 날 수도 있어. 게임 길이는 적당하게 스토리 위주로 가고 게임 플레이 그래픽을 좀 우선시할까? 그리고 약간 좀 쉽게 가자. 사운드 그래픽 일단 전세계 언어로 만들고 사운드도 좀 중요하니까 올려주고 자 한 정도? 자 가봅시다. 모든 기술 활성화하고 자 만들어보도록 하지요. 갑니다! 쉐리 안 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에어리 88 나왔다. 작업을 계속하려면 이거 기다리면은 이거 뭐냐 버그 잡을 수 있나? 버그를 잡아야 되는데 버그를 어떻게 잡지? 버그를 못 잡나? 일단 출시하고 가면 버그 잡죠. 갑시다 가자! 유통사 아케이드 아 기다린대요? 아 그냥 내 자 일단 내자 일단 내자고 몇 점인데 아까하고 비슷한데? 오 1점 넘 2점 넘어라 3점 스팀은 아직 없을걸요. 지금 1981년도야 하청작업 하나 하고 자 에어리 88 출시했습니다. 야야야 잠만 손해보겠는데? 야야 잠시만 바로 그 버그 잡아 버그 잡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바로 출시합시다. 업데이트를 바로 출시할게요. 야야 망하면 안돼. 에어리 88이 망하면 우리 망해 진짜. 여기서 한 20만원 30만원 벌어야 돼. 적자라니. 설마 우리 올해 게임이 있나? 에이 안되겠지? 너무 큰걸 말했나 봅니다. 자 일단 하나 업데이트 했고 바로 두번째 업데이트까지 바로 갈게요. 업데이트를 해야 팔리는데 뭐. 3년차 도달. 당신의 게임 이벤트에 마케팅 부서를 구축해야 된대. 오케이 자 일단은 직원 하나 더 없나? 직원을 한 명 더 모시고 싶은데 보자. 직원 주황색 의자 선풍기 아케이드 쪽 전략 시물? 나쁘진 않은데 좋아 고용 가라. 자 바로 또 업데이트 가봅시다. 바로 게임 업데이트를 해서 뭐 또 하나 더 뭐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내보는거지. 게임 장르 연구해야 돼요? 아 그래요? 일단 뭐 해보자고.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대로 일단 요번 에리어 88에서 적어도 한 20만원 이상은 내야돼 수입을. 거의 30만원의 순이익이 나야지 우리 회사가 안 망하거든요. 괜히 했다가는 이거 전부 다 발 뻗고 이거 한강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자 일단은 최초로 그래픽 100 넘었네요. 아 그래 초반에 왕창 벌면은 현실에도 망해요. 어차피 실험작이니까 실험작이지 않습니까? 첫작인데 그리고 1982년도라면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격투 장르 일단 연구소를 하나 지을까? 연구부서? 연구부서 곱하기 3에서 하나 지어주는게 좋지 않겠나? 자 책상 하나에서 연구부서 연구원을 하나 둡시다. 연구원을 하나 두자고. 사무직 선풍기가 필요해?
뭐 아무나 일단 고용해놓고 나중에 바꾸자고. 자, 선풍기. 자, 고용해서 연구직에는 연구소에서는 뭘 개발해야지? 기타 연구? 기능 연구? 아, 잠만! 아케이드는 조이스틱을 써야 되지 않나? 실험장 내고 게임 마음 어쩌시려고. 아닙니다. 야, 이때까지 게임 저장도 없는 노세이브 게임이었어. 최고인데. 갑자기 뭐냐, 극혜를 많이 노네. 자, 바로 갑니다. 어? 세 개 다 했네. 자, 다음 게임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제 다음 게임을 생각해볼 때가 왔어. 라이센스. 요즘 좀 인기 있는 거 뭐냐? 좀 인기 있는 거. 아, 8만원 좋아. 이걸 구입한다. 자, 라이센스 이거 장착하고. 이번엔 주제를 해적! 해적! 해적 퍼즐 게임. 좋아, 해적 퍼즐 게임 간다. 이름은 벌써 생각해놨어요. 바다 이야기합니다. BM 바다 이야기 아니야, BM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는 그거잖아. BM 이야기 1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충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게임은 뭐냐, 대충 기억 아실 겁니다. 해적 장르에 맞으며 퍼즐 게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BM 이야기 1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해 시대? 퍼즐인데? 퍼즐인데 대항해 시대? 나중에 병원 장르로 해서 간호사 메르스 부탁함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를 출시하고요. 뭐 요즘 잘나가는 거 있나? 3.4. 아, 뭐 잘나가는 거 없네. 나중에 이제 뭐 여러가지 나오면 뭐 그런 거 해보면 되겠어. 자, 바다 이야기. 당연히 분위기 높아야 되고 스토리 있어야 되고 캐주얼적이고 게임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게임 플레이에 집중해야 돼. 왜냐? 도박이니까. 바다 얘기는 도박이야. 불법 도박장 이름이야. 자, 이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덕허덕 돼서 경찰서 끌러갈 판? 그럴 수도? 까보겠습니다. 만들어봅시다. 새로 만드는 장르인데? 바다 이야기. BM 이야기 갑니다. 알겠습니다. BM 이야기 갑니다. 게임 출시? 아니다, 기다려볼까? 버그 잡히나? 기다리면은 버그가 잡힌다니까. 아니 게임 삭제가 아니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나? 일단 여기다 내고 퍼즐. 뭐야, 내버렸네. 자, 올해 최강의 쓰레기 게임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되면은 회사가 말아먹을 수도? 와, 본전 또 못 찾는다. 자 하나만 파자. 이걸로 느낀 거는 하나만 파야 된다는 걸 느꼈어. 이거 지금 뭐냐, 바다 얘긴 쓰레기 게임이라는데? 아니야 바다 얘기 말고, 아, 바다 얘기 아니다, BM 이야기 말고 에리어리 88을 전시해. 가자. 오, 야, 한 7,800명, 아, 7,7 뭐냐, 한 6,700명 오네? 야, 팬이 2,000명으로 늘었어. 좋았어. 자, 이번에는 다른 걸 개발해봅시다.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라이센스 구입. 이 라이센스에다가 메인 장르는 아케이드, 우리의 주종용인 아케이드를 가고 엔진은 이걸 쓰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주제는 제일 많이 했던 거, 비행기. 자, 게라그 추 출시 갑니다. 갤러그 2 갑니다. 실제로 갤러그 2가 있었나? 몰라, 갤러그가 1이 대박이 났으니까 2도 대박이 나겠지. 자, 갤러그 2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하고 이거 2 갑니다. 그래픽은 필요 없고 게임 길이가 좀 있어야 되고 기능 좀, 그리고 초보 친하죠. 오른쪽으로 다 땡겨볼까? 됐네. 가보자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게르고 2 망하면은 으아 하러 가자고. 갑시다. 자금 충분. 야 대출 받아. 내가 화끈하게 갚아줄게. 됐어, 가자. 뭐야, BM 이야기 1 망했네요. 최고의 적자인데. 자, 갑니다. 게러그 2. 자, 유통사 아케이드 바로 잡고. 오케이. 플랫폼. 오케이. 아, 잠깐만, 여기 평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최악의 공짜로 다시 말해. 컨트롤이 별로 안 좋대. 그래픽이 너무 안 좋아서. 사운드는 좋고 컨트롤하고 그래픽이 안 좋대. 이걸 두 개를 뭐냐 보수를 해야겠네. 일단은 버그부터 잡읍시다. 버그 4개 잡고 하청 작업 하나 받아서 할 동안 판매 내역 한번 보자고. 아, 게르그2는 졸작이 되려나? 안 되는데. 게르그2는 졸작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의 게르그가 무너질 리가 없다! 아, 출시할 때 망해서 시작해요? 아, 그래요? 자, 에리어 88 철수했고요. 40만원 이득 봤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데. 자, 바로. 게르그2를 살려야 된다. 게르그2를 살려야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X 누르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자, 다음. 아, 다섯 개 바로 연구 끝내 한 번에 가고. 보자. 야, 게르그 솔직히. 오케이. 자신의 첫 번째 엔진을 개발할 수 있대. 엔진 개발 준비. 오래전 엔진 개설. 아니야. 새로운 엔진. 아케이드 장르에 맞추고, 기능은, 세계 다해가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BM 엔진. BM 엔진. 자, 샵1으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이익분배. 이익분배 뭐지? 이익분배 50%? 왜 오른쪽 카드를 좀 더 아래로 내셔주세요. 아, 오케이. 낮췄습니다. 잘 보이시죠? BM 엔진가 아니고 BM 엔진. 엔진? 엔진은 뭐야? 아, 노예 1호? 아, 그럴까요? 오케이. 노예 1호. 좋아. 노예 1호로 가겠습니다. 비용은, 한 6만원? 아, 이익 나누는 거예요. 야, 이익 나누는 건 반띵 해야지. 갑시다! 자, 가자. 야, 노예 1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개발 완료. 이제, 하청 작업 하나 받고. 조이스틱, 오케이. 조이스틱 됐다. 주제, 아, 갱스터. 경찰, 가사, 닌자, 도둑, 시프, 도시, 마법사, 마피아, 밀리터리. 아, 세계대전이네. 밀리터리라. 밀리터리 해볼까? 뭐 맞네. 일단 밀리터리에서 비르마 개발 갑시다. 밀리터리를 개발해서 밀리터리. 비르마 갑시다. 비르마. 요번에 겔라그. 아니다. 또, 아, 그래. 그 아까 그 슈팅 게임 뭐였죠? 오락실에 했던 거. 1982인가? 1982죠. BMZ. BMZ. 뭐야? BMZ. 1982. 자, 잡고. 아, 이거 84예요? 아, 45야? 1945야? 오케이. 1945 가고. 일단 비행기에다가, 당연히 아케이드고, 엔진은, 노예 1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센스는 좀 더 쓸만한 거. 아, 인기 좋네. 아, 비싼데, 이거. 하, 좀, 이건 좀 비싼데. 하, 몰라. 질러보자. 자, 해봅시다. 한번 해보죠. 일단은 이걸 넣고, 아니요. 자, 이 상태에서 플랫폼 PC하고 이거하고 하나 뭐하지? 뭐 있나? 요즘 뭐 딱히 쓸만한 게 없네. 다른 거 가자! 자, 일단은 이거는 한 중간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르니까 이거 한 중간으로 건드려보고. 파산이라니! 아니야 할 수 있어. 25% 다 나눠보자. 25% 평탄 치겠지? 25로 하면은 평탄은 치지 않을까? 해봅시다. 자, 조이스틱 지원하고 바로 갑니다. 개발! 야, 성공해야 된다. 이거 성공해야 돼. 가자. 뭔데 이거? 우리 게임 있나? 과연? 우리 게임이 있을 리가 있나? 자, BMZ 1945 갑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나라 잡아보면서 팔아먹으면 됩니까? 아니요. 자, 버그 잡을게요. 기다리면 되나? 기다리면 버그가 잡혀요? 버그 3개 안 잡히는데? 장르 전략 시뮬 시뮬레이션. 10만원이라네 잡히는 거 맞나? 버그를 잡힌다 그래 기다리고 있는데 잡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버그 잡는 게 있다고? 지금 내한테는 없어. 잠깐만, 부서가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잖아. 이게 있어야 돼. 게임 발매 전에 테스트를 하여 게임 개발을 돕습니다. 많은 버그를 찾아 고쳐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 검수팀. 따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개발한 게임에 많은 소비자들과 팬들이 접근할수록 광고한다. 스태프. 아직까지 이거 내 못하네. 안 되잖아. 에이. 잘 알지 못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너희들 지금 구라요? 연구부서. 연구부서? 연구부서 하나 있으면 됐고. 스태프룸. 어? 아, 연결해서는 안 되는구나. 카메라 우리 배치를 너무 개떡처럼 했는데? 개떡인데 지금? 안 돼! 방 하나 못 나와 이제. 인민재판? 아니 놔둬요. 출시하겠습니다. BMZ 유통사. 관계가 좀 좋은데. 팬층 아케이드. 저쪽 사에 좀 내보자고. 별론가? 컨트롤이 귀를 썼게 했다고. 다 안 좋네.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 자, 일단은 개발해서 버그 다 잡아. 버그 다 잡고. 자, 버그 다 잡았고. 게러그. 게러그를 요번에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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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하기 전에 빨리! 아! 철수했어! 야, 철수했어. 젠장. 자, BMZ를 한번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되겠지 뭐. 이사를 할까? 진짜 이거 지금 13만원 들었거든요. BMZ에 13만원 들었거든요. 제가 망할 것 같거든요 지금. 불안하거든요 지금. BMZ에 지금 13만원 들었어요. 13만원 14만원 자, 이거 망하면 우리 진짜 집에 가야돼요. 짐사가 이제 다 고향 내려가야돼. 빨간딱지 들어옵니다. 이거 큰일나요. 이러면 안돼. 망할 순 없어 이렇게. 새로운 엔진 가능. 야, 솔직히 본전은 뽑자. 솔직히 본전은 뽑자. BMZ 1945. 오, 그래 8,000명 오네? 야, 1,000명 늘었다. 좋아 좋아. 자, 업데이트 하나 더 합시다. 야, 제발 이거 본전은 뽑아라. 야, 설마 본전도 못 찾나? 어? 뭐야? 이 게임은 당신의 엔진으로 개발되었으며 개발사가 당신에게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야, 23만원 받았어. 뭐 이거? 야, 엄청이 노예 1호! 노예 1호가 해내다. 뭐야 이거? 야, 야, 잠시만. 게임 엔진이 더 돈이 되는데? 게임 엔진이 더 돈이 되거든요 지금. 이 게임이 한 20달러 정도 하던가? 16달러 정도 하던가?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있고 이제 앞서 해보기 게임이라서 한번 사봤습니다. 야, 그냥 게임 엔진만 만들어서 팔까? 아, 그래요? 자, 몰라. BMZ만 일단은 저게 되면은 좋은거야. 일단은 장르 시뮬레이션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야겠다. 하청작업 계속하면서. 오, 야, 우리 엔진 잘 팔린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우리 엔진 잘 팔리는데? 야, 게임 개발 접어. 우리 게임 엔진 개발하자 이제. 게임 개발 접어야겠는데. 야, 엔진이 더 돈이 돼. 아, 맞다, 대출 갚아야 되지. 은행이 어디지? 여깄다. 자, 대출 갚고 이제 그냥 엔진만 개발할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엔진 개발합시다. 이게 별로네. 오래된 엔진 개선. 노예 1호를 개선하자. 기능을 추가 못하는구나. 새로운 엔진. 최적의 장르. 퍼즐? 퍼즐 기능 쓸데없네요. 일단 기다려보자. 하청작업 올 때까지. 연구시설을 좀 더 늘리는게 좋지 않을까? 연구시설이 이 정도면 충분한가? BMZ1945가 분위기가 있다고. 오!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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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린다! 야, BMZ가 팔리고 있어. Cry BM3? 차고 밀자고? 차고 밀 수 있나? 잠시만요. 차고 이거 밀 수 있나? 못 밀어.
못 밀어요. 개발 키트. 시장 점유율 순으로 정리했을 때 아직까지 PC를 넘어서는 건 없네요. 엔진 뭐 딱히 구매해보고 싶은 건 없어. 딱히 구매해보고 싶은 건 없는데 잠깐만, 이 엔진 어때? 와, 야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사 사 사 사 사 이거 갖고 이제 한번 개발을 해봐야겠다. 자, BMG 철수했고요. 이제 또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까비 아깝소 어때? 까비. 아깝소. 자, 까비 아깝소 갑니다. 까비 아깝소 1회. 1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밀리터리. 밀리터리 아케이드. 이거 뭔 장르야 도대체? 자. 일단은 최고로 만든 거 이걸로 해보고 까비 아깝소 1호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몰라, 갑자기 뭔가 느낌이 좋아. 혹시 알아요? 잘 팔릴지? 뭐 팔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시장 점유율에 좀 쓸만한 거 없나? 한 20% 넘는 거 없네요. 15,000원. 이거에서 3개 지원되도록. 자, 다음 게임 세팅을 일단 그래픽에 좀 신경쓰고, 그래픽에 신경써서는 스토리가 좀 중요하겠죠. 다음에 기능은 좀 많아야 되고, 다음 좀 초보 친화적 이거, 다음에 이제 코어 게임이 좀 개그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전세계 언어 다 돼야 되고, 밀리터리니까 일단 그래픽 좋아야 됩니다. 사운드하고 그래픽은 엄청 좋아야 돼요. 게임 플레이 기술은 좀 그래도 소리는 좋아. 총소리가 좋아야지. 게임 플레이도 좋아야 돼. 됐어. 기술은 좀 떨어져도 돼. 총소리, 총소리가 좋아야지. 총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 그래픽은 일단은 16가지 색깔로 하고, 조이스틱 빼, 자동지향이었고, 저금인공지능 빼고, 스프라이드? 캐릭터가 움직이는 물체를 화면에 표현할 수 있다. 움직이는 배경, 자동, 아예 지원 필요 없어. 저장 따위 없이 간다. 비트음. 오케이, 딱 됐다. 가봅시다. 자, 우리 전 재산을 들어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을 넣어서. 야, 이거 신경써서 만들어라. 우리의 전 재산 때려 넣었다. 자, 우리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망하면 우리 진짜 우리 그냥 안돼요. 큰일납니다. 오! 괜찮은데? 오! 뭐야? 야, 노예 1호가 또 한 건 했어. 돈 30만원 들어왔어. 그래픽 스튜디오. 그래픽 스튜디오 그거죠. 까비 아깝소. 자, 출시해볼까요? 가봅시다. 일단은 이게 밀리터리 아케이드니까 아케이드니까 여기하고 좀 이게 좀 이득을 볼까? 여기 한번 내보자고. 밀리터리 아케이드입니다. 오! 야야야 잠만! 야! 아니야! 미친!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야, 버그 바로 잡아! 버그를 바로 잡아버려! 야, 느낌 좋습니다!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야, 미친듯이 팔린다! 잠시만! 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잠시만, 미친듯이 팔린다! 허허! 야, 노예 이거 엔진 대박인데? 자, 지금 뭐냐, 딱 세 번 판매하고 10만원 돌파했습니다. 미친듯이 팔려요 지금. 야, 회사 옮기자, 회사 옮기자. 야야야, 끝났어 지금. 미쳤어. 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 미친듯이 팔려. 야, 엄청난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미친듯이 팔리잖아. 야, 업그레이드 바로 가, 바로 가. 야, 까비 아깝소가 까비 아깝소 1이 대박이 터뜨렸다. 야, 가보자. 자, 까비 아깝소 1 개시. 와, 팬 2,000명 늘었다. 고객 지원팀. 여러분, 지금 우리 돈 막 쏟아지거든요 지금. 오,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야야야, 필요없어. 이제 우리 이걸로 회사 옮겨야 돼. 잠시만요.
야, 노예 1호가 또 27만원? 와. 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자, 마지막입니다. 까비 아까워서 마지막 패치. 이거 온라인 게임도 만들 수 있나? 야, 근데 엔진이, 엔진 장사가 진짜 돈이 된다. 자, 200만 넘었어. 와, 미쳤다. 와! 야야야, 딴 거, 딴 거, 딴 거. 일단 스프라이드 연구하고. 야, 우리 큰, 좀 큰 기업으로 옮기자. 10만원, 100만, 아이! 화끈하게! 좀 큰데! 큰데, 큰데! 소형 오피스? 중형? 오래된 대형 오피스? 대형 창고? 대형 오피스? 초대형. 거대한 오피스 빌딩. 거대한 오피스 빌딩 B. 우리 다음에 대형 창고인데. 하, 솔직히 대형 창고 갈 필요는 없고. 하, 큰맘 먹고 여기로 옮길까? 갑시다! 중형으로! 큰맘 먹고 왔어요. 큰맘 먹고 왔어. 와, 크다. 야, 우리 이렇게 대박 나도 되는 건가? 좋은데? 생산 부서, 헤드 오피스. 와, 말도 안 된다. 야, 갑자기 엄청 커졌어. 일단 개발실. 어, 개발실 쫙. 야, 아~ 엄청 크잖아. 개발실. 아니다, 개발실 1, 개발실 2를 만들까? 어, 개발실 1, 개발실 2. 이런 식으로. 이게 절반이 얼마지? 18이잖아요. 그러니까 9. 아, 9797? 어, 게임을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한 번에. 일단 하나. 연구부서는, 연구부서 말고 일단, 일단 게임 개발부서부터. 어, 개발부서 2. 어, 1 개발부서, 2 개발부서. 어, 두 개를 만드는 거지. 자, 그 상태로 이제 화장실. 야, 큰맘 먹고 화장실도 좀 크게 만든다. 어, 화장실도 좀 크게. 야, 너무 사치로운데? 야, 엄청난 사치잖아. 다음에 마케팅? 화장실 됐고, 연구부서. 어, 연구부서도 좀 크게. 자, 연구부서. 됐어. 이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죠? 어, 좋은데? 일단은, 여기에 사람을 놔봅시다. 하나, 둘, 셋, 네 명. 어, 네 명, 네 명씩 배치하면 되겠다. 어, 네 명, 네 명씩. 옮기고, 어, 네 명, 네 명씩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구도. 연구도 한 두 명 정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두 명? 어, 연구도 한 두 명이 하고,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어,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세 개 하고. 야, 우리, 많이 좋아졌다. 화장실도 생겼어. 어, 화장실도 돼, 화장실도. 원래는 그런 게 어딨어, 화장실이 어딨어, 우리가. 됐어, 이 정도 성공한 거야. 자, 이제 기타. 어, 이런 건 좀 이따가.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일단, 니 일로 가고. 일로. 일로. 우리가 딱 4명 되나? 어, 직원을 더 구입하자. 어, 직원을 더 뽑읍시다. 자, 니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2명. 오락기가 필요하다고? 뭐냐? 직원이 오락기가 필요하대? 뭐하는 친구지? 일단은, 어, 여기 이제 만들어주고. 어, 스태프룸. 자, 오락실을 가면 스태프룸에 배치합시다. 오락실. 야, 맞지? 맞네. 역시 게임회사 지금답게, 어, 오락실이 필요하다네요.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텔레비전? 자, 텔레비전. 됐어. 자, 고용해서, 어, 넣어놓고. 사장님, 직원 표정이 안 좋으십시오! 안 좋아요? 직원, 뭔 일인데? 아, 이게 없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됐나? 자, 됐고. 그니까 선풍기가 없어서 그래. 어, 선풍기가 없어서 열받았네요. 됐어. 자, 이제, 어, 두 개를 비교를 해보자고.
비교를 해보죠. 야는 또 뭐가 불만인데? 몰라. 됐어. 자, 이제 게임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구 부서는 이거 연구 시작하고, 다음에 개발 1팀은 업데이트 다 됐나? 업데이트 다 됐네요. 자, 개발 1팀 누가 성과를 뭐냐 훌륭하게 내나 봅시다. 서브 장르. 자, 서브 장르 아케이드 들어가고, 주제는 밀리터리입니다. 그리고 메인 장르는 시뮬레이션 갈게요. 자, 비르마 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비르마 갑니다. 라이센스 헤드 오피스가 필요하다고? 오케이. 보자, 비르마 갑니다 여러분. 개발 1 다시 발 이름 뭐야? 개 발 1 아니다, 그냥 비르마 가자. 비르마 비르마 1 전쟁의 서마. 자, 비르마 1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팀 1팀은 게임, 2팀은 게임, 엔진 개발? 그럴까?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네요. 자, 가보도록 하죠. 게임 플레이. 일단은 비르마는 그래픽이 좋아야 돼. 스토리 그런 거 없어. 비르마의 스토리 어디 있어? 기능 많아야지. 게임 깊이. 아, 그런 거 없어. 캐주얼 게이머. 됐어. 자, 방지하고 전세계 공통어. 일단은 사운드, 기술, 플레이. 하나, 둘, 셋, 넷. 사운드 약간 내리고, 그래픽 올리고, 기술 약간 내리고, 사운드 올리고. 됐다. 아, 스토리 게임이에요 비르마가? 아, 그래? 스토리의 추종? 아, 비르마도 스토리랑 게? 오케이, 그럼 스토리에 때려 넣어. 스토리에 때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적당하겠지. 자, 이제 가보자고. 일단은 두 개를 일단은 16색깔로 바꾸고, 조이스틱 지원 안되고, 스트라이드 빼고, 저음인공지능 빼. 효과음 음악 효과음이지. 아니다, 음악 이건 안 빼시네요. 자, 갑니다. 19만원. 자, 연구 시작하고, 비르마 1 전쟁에서 막 연구하고. 자, 이 팀은 엔진 개발해. 최적의 장르는 시뮬레이션에 맞추고, BM진 1 BM진 갑니다. 자, 기능은 조이스틱? 아, 노예 2? 노예 2 하자고? 오케이. 노예 2. 이거는 한 보자, 한 4만원? 4만원 때려 넣어서 한번 만들어봐. 이익분배는 50% 까봅시다. 잘 되겠지 뭐. 해보죠. 자, 됐고. 이제 뭐냐, 또 다른 오피서가 필요하다는데. 생산부서 됐고, 창고, 스테트룸, 다음에 마케팅 필요 없고, 연구, 헤드 오피스. 이거 라이센서하고 이거 여기서 다 개발하더라고. 자, 쪼맨하게 하나 만들어 놓고. 됐네요. 자, 여기 이사했구만. 네, 이사했습니다.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요. 좀 크죠? 회사 크지 않나요? 자, 시작합시다. 작전 들어가. 자, 현재 노예2가 개발 중이고요. 비르마1 전쟁의 서방이 개발 중입니다. 야, 근데 까비야 깝소가 엄청 팔린다 가만히 보니까. 까비 아빠 앞서 장난하게 팔리는데? 엄청 팔리고 있어. 이게 뭔 일이래? 효과음 제작 트레일러로 생산부서. 생산부서? 필요 있겠나? 그래픽 고객지원팀. 고객센터 같은 곳이죠? 자, 책상을 한 이 정도? 좋아. 책상을 놓자. 고객 상담팀. 책상 두 개 놓고, 여긴 뭘 놓아야 되지? 음악 스튜디오, 그래픽, 아, 헤드 오피서. 아, 여기도 나무네. 근데 여긴 뭐가 틀려. 뭔가 틀린데, 여긴. 일단 뭐, 가봅시다.
음악 스튜디오. 여기가 뭐였더라? 아, 여기가 홍보지. 맞다 맞다, 홍보였다. 홍보가 없는데? 아, 그냥 놓으면 되네. 자, 홍보 마케팅. 아, 3명? 3명이면 안되겠나? 가 이래 놓읍시다. 2명. 자, 이따가 사람들을 추가 보충하고, 일단은 라이센스 구입. 라이센스 구입. 이게 인기가 많네. 38만원짜리. 아, 17만원짜리. 이거 구입합시다. 아, 헤드 오피서가 사장실이에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사장실이야? 아. 야, 사장실이면 좀 다른 걸 놔둬야지. 다른 거를. 좀 좋은 거. 사장실이라며. 좀 삐까뻔쩍한 거. 근데 뭐 사장실이 창고를 쓰고 있어. 됐어. 홍보로 게임 끝날 때까지 한 명이 충분해요. 아, 그래요? 그럼 팔아. 하나 있죠. 하나 있으면 된다니까. 됐나? 자, 그리고 이제 직원 둘. 직원 둘. 자, 직원 하나 여기 던져놓고. 이건 뭐야? 소화기. 안전 제일. 자, 너도 여기 던져놓고. 마지막 전수기. 전응수기. 야는 여기다 던져놓읍시다. 됐어. 이제 뭔가 해야겠지.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해. 일단 전단지를 돌리고 카페 앞값을 홍보를 해. 팬 캠페인 시작해. 텔레마케팅을 시작해라. 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다음에 여기 하청 작업 들어온 거 없으니까 게임 업데이트 할 거 없어. 새로운 게임을 만들자. 주제 밀리터리 시뮬레이션. 서브 장르 아케이드. 뭐냐, 아케이드. 엔진은 레벨 11짜리로. 아, 버그 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라이센스 선택하고 이번엔 뭐 할까요? 콜 오브 듀티 BM. BM 오브 더 듀티. 됐어. 원. BM 오브 더 듀티 갑니다. 엠루마는 뭐야? 게이득 게이득? 엠루마는 뭐야?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자, 출시하고 이것도 세팅 그대로. 좋아서 만들어라! 자동지하. 아, 뭐냐, 게임 저장 없어. 그런 거 없어. 하드코어로 간다. 움직이는 배경 필요 없어. 이건 뭐지? 좋아, 이렇게 하자. 자, 가봅시다. 시작! 아, 과연 어느 회사, 어머니, 어느 팀이 먼저 대박이 날까? 에이, 버려. 자, 지금 여기는 왼쪽은 개발 1팀과 오른쪽은 개발 2팀입니다. 홍보팀! 마케팅을 해. 좀 센 거 없나, 센 거. TV 방송을 해, 그래. 파크나이 가자, 우리는. 장르, 직원, 기능 연구. 일단 기능도 연구하고. 비르마 버그 14개? 야, 죽어, 임마! 20개 넘어갔어. 역시 위험한데. 느낌이 별로 싸한데. 느낌이 싸해. 느낌이 싸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야, 까비 아까워서 철수했잖아. 야, 이거 홍보 누굴 위한 홍보였나. 자, 비르마 전쟁의 서막 출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생산. 몇 주에 게임을 출시할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비료가 나쁘지 않네. 52%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BMO 듀티 출시, 유통사. 유통사가 전략심을 밖에 없네. 까비아 값을 업데이트를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해버렸어요. BMO 듀티. 이것도 평 요즘 괜찮지 않네요. 좋은 조합. 그래픽도 나쁘지 않다고요. 자, 1팀 책임지고 그 뭐냐, 바이러스 잡아라잉. 비르마 바이러스 잡고. 2팀 너희들도 바이러스 잡아. 똑같다. 니들도 26개 25개 비슷하네. 잠깐만, 왜 비르마는
출시가 예, 뭐냐 기다려지고 있지? 잠시만요. 비르마. 비르마 전쟁의 사막. 화끈하게 돈 벌어야 돼. 화끈하게. 자, 홍보팀 일단은 비르마 그 뭐냐 비르마 홍보 준비하고. 어, 왜 게임 국내 게임 잡지 싫어? 연구부 연구 시작해. 고객의 소리를 들으시오. 텔레마케팅 듣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지금 텔레마케팅 듣고 있습니다. 하청! 하청 하나 받아. 일단은 요번에는 어 중간 부스로 홍보를 할게요. 비르마를 합시다. 오와우! 와 뭐야! 12,000명이 왔어! 어 서서히 크고 있어. 서서히 크고 있어. 자 업데이트 BM of Duty를 어 새로 업그레이드 할게요.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하고. 요즘 내면 대박이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니까 야들 수명이 늘어나네요. 아주 훌륭한데? 하청작업 필요없이 그냥 바로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 업그레이드 비르마 비르마를 한번 늘려보자고. 그렇지. 야 BM of Duty 바로 연구 들어간다. BM of Duty 갑니다. 어, BM of the Duty 좋아 좋아. 좀 살아났다. BM of Duty 1에 대한 게임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오케이 오케이. 정수기를 원한다고? 정수기 있잖아. 하나 있으면 되지. 좋았어. 자 바로 다음 업그레이드 갑니다. 자 BM of Duty 어, 그 다음 업그레이드 그 다음 패치. 비르마는 지금 아직 24개월 남았어. 아직 남았습니다. 잠만 이거 비르마 이거 잠시만 뭔가 좀 이상한데? 비르마는 뭔가 잘못됐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됐어 지금. 어 뭔가 잘못됐는데 지금. 어 정수기를 복도에 놓읍시다. 아니 정수기를 어 복도에 놓고. 어 됐네. 왜 비르마는 안 팔리는 거지? 악덕사장? 악덕사장잼. 자 콜 오브 듀티 뭐냐 BM 오브 듀티 어, 계속 가자고. 비르마는 씨 회심의 역장인데 왜 안 팔려? 어, 회심의 역장이구만.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아 생산 부서가 없어서 안 팔린다고? 야 그럼 저거 망한 거 아니에요? 비르마 이거 망한 거잖아 그러면. 야 망했어. 야 비르마 일반 버전 준비해. 다시 개발 간다. 비르마 어 비르마 원 1.5 버전 어 전쟁의 서마 어, 1.5 버전 갑니다. 비르마 휴게실. 아 휴게실 반토막 내용 만들자고. 그럴까? 휴게실 너무 큰가? 주제 선택 밀리터리 메인 장르 어 시뮬레이션 서브 장르 아케이드.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1짜리 엔진 달고 여기다가 라이센스 요거 어, 1.5 버전 갑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만들어야겠어. 자 격당한 거 됐고 그 다음 전세계 우선순위. 자 몇 개 빼자. 만들어. 그리고 방이 너무 많으니까 봅시다. 어 생산팀 아 근데 창고도 지어야 되잖아 그러면.